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오셨을 때랑 오늘이랑 시장 분위기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특히 더 많은 요소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에 나섰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인플레 확실히 잡히고 있고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 나왔었던 것 중에 6월 CPI 먼저 다시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고용 못지않게 고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6월 CPI 또 이제 근원 CPI의 상승률이 전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그리고 0.1%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시장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CPI 상승률이 전월에 대비해서 하락한 것은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5월 이후에 4년 만입니다. 사실 그 이런 지표 자체가 지금 연준의 어떤 그런 의도대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준이 가장 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도 두 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가의 둔화세가 연준의 눈높이하고 점점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그 물가 압력 둔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과도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뭐 에너지 부문 또 이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또 서비스 물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의 가장 그 주 요인으로 우리가 지목을 했던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폭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헤드라인만 좋은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는 확실하게 좀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특히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시장에서 굉장히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CPI 전체의 어떤 하락 추세를 좀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굉장히 그 좀 비둘기파적인 쪽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CPI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추세적인 둔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어제 이제 그 페드워치의 그 9월 금리 인하 그 가능성을 보면은 네. 점점 이제 올라가다가 어제 100%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보면은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확신 수준으로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물가도 큰 틀에서 이제 변곡점에 다다른 시그널을 보이면서 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변화가 임박했음을 좀 시사하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조금 이 금리의 방향성이 좀 이제 확실한 건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한 가지 걱정이 또 사라지면 다른 걱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게 고용시장의 냉각이 지금 너무 빨라지면서 혹시라도 급속히 냉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또 한편에서는 물가 둔화가 있는 건 좋은데 이러한 그 물가 둔화의 속도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고개를 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배부른 또 우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에 연준의 정책 방향성은 단순히 물가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둔화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네. 연준이 바라는 연착륙의 유도를 위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시장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안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책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많은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인플레 완화되고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또 간밤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매 심리는 위축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의 긍정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연일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월에 100% 금리 인하 한다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도 새벽에 나왔던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가 금리 인하 대선 전에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직접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심리일까요? 사실 이제 그 과거부터 그 트럼프 후보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 네. 사실 지금 연준에 좀 못마땅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런 스탠스들이 좀 잘 안 맞는 네. 그런 모양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보통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그 이벤트를 앞두고는 금리 인하를 일단은 좀 유보시키는 것이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하나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발언한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결국 또 향후에 어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차기 대선 대통령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내세울 정책과의 어떤 그런 또 방향성의 여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그러한 네.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역시 그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연착륙을 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지금 어떤 지표들이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타이밍을 이제는 그 가까워진 것을 이제는 그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안심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역시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미국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어야지만이 또 다른 나라들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물론 지금 몇몇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이 네.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의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은 유럽 선거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금 이제 다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구성이 지연이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사실 유럽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리스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이후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다음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재정 정책 이런 특히 재정 정책과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뭔가 좀 이제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아마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했다는 이러한 관측 속에서 이게 이제 향후에 굉장히 경제라든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때죠. 사실 지금 이미 증시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수요 업종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방산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그 전통 에너지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의 그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집권했을 시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중하고의 어떤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좀 첨예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도 빠르게 좀 그 종전이 될 가능성도 높고 네.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라든가 또 어떤 그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유리한 보면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제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러한 그 정책 방향성에 네. 가장 큰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나 일단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 관행적인 뭐 멘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사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아닌 되려 금리가 되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이미 시장에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또 행보와 발언들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새벽 사이 내놓았던 발언 중에 하나가 중국산에 대한 제품의 관세
과세율 100%까지 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대중과 관련된 심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1분기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 같았는데 또 막상 보니까 계속 부진한 모습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가 5.1%였는데 이게 4.7%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고용시장의 악화, 네. 그리고 이것이 소비 둔화라는 이러한 어떤 내수 경기의 악순환 사이클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6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 정도의 그 증가에 그치면서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내수 부양책을 썼지만은 이게 별로 약발이 안 듣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중국 내수 경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용시장의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이잖아요. 네. 선전시의 실업자 수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마저도 선전은 그나마 굉장히 그 활발하게 경제가 이루어지는 도시인데도 선전도 지금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고용시장의 그 악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고용시장의 불안은 산업활동이라든가 고정투자 이런 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위안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단기 국채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런 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강한 경기 부양책 또는 구조개혁 대책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이 어떤 대선 앞두고 통상 압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바이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중국 그 경제에 좀 커다란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3중 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그 우려를 좀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나올지 이 중국의 3중 전회에 지금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새로운 트럼프의 시대가 이어질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대감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황 또한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지 많은 분들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짧게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코스피가 2900에 근접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 우상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6월에 이제 주식 한 4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7월에도 한 3조 원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대형주들이 실적 전망 상향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상승 여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EPS의 상승 여력의 등에 업고 네. 지수의 어떤 레벨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지수의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사이클에 접어들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중소형주들의 퍼포먼스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는 이렇게 저평가된 네. 중소형주의 어떤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단 실적에 주목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